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 첫 주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종이고 어리석음의 종이고 무익한 종이었던 우리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뛰어나와 뛴트는 것처럼 이 세상과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 때문에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건강과 또한 다가오는 죄 때문에 다시 속박의 그늘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셨는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런 발걸음보다 우리 안에 자유함과 우리 안에 죄 용서함이 더욱 넘쳐서 뜀뜨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둘러싼 모든 위협과 유혹보다 더 크고 즐거운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보스턴, 한국,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입가의 찬양과 미소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의 기쁨과 자유함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만나나 유혹보다 커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지키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또 내일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거룩한 손길과 발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생각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 사람처럼 그 시간에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과 건강과 명예를 다 드려가면서 한 영혼을 양육하며 한 영혼과 함께 웃고 즐거워했던 울었던 그 모든 목자의 심정을 가진 모든 성경 교사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과 즐거움이 갑절로 더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운 많은 부족한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만나 매출하기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말씀 하나만을 지키며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임을 증거하며 기뻐하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졸업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가족들 전 세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몽골과 미얀마와 독일과 프랑스와 아버지 미국 내 다른 많은 주 한국 또한 많은 선교 여행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발걸음 모두 거룩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서 이곳 보스턴에서 여름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또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손을 들어 주께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시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멀리 보내고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부친과 모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 먼 곳에 있을 줄 압니다. 멀어져 있기에 오히려 더욱더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할 때 그들의 기다림이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며 낙심과 좌절에 있어서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얻어도 힘들고 얻어도 갈증나는 그들의 세상 속에서 이제는 돌아와 참된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유함과 죄사함을 맛본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